비슷하게 다 여쭤보시는 게 저 이건데 여기 가나요? 저 여긴데 하버드 가나요? 저 여긴데 유펜 가나요? 저 여긴데 MIT 가나요? 되는 질문부터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대학이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미국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미들스쿨에 올라가는데 아이가 수학을 좋아하고 로보틱스에 관심이 많고 영어가 되게 편하고 잘하고. 네, 중고도 잘하고 목표가 MIT인데 지금부터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경시대회 액티비티 프로젝트 어떻게 잡아야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정보들이 없죠. 없어요. 없어요. 비슷하게 다 여쭤보시는 게 저 이건데 여기 가나요? 저 여긴데 하버드 가나요? 저 여긴데 유펜 가나요? 저 여긴데 MIT 가나요? MIT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아무 맥락이 없어요. 그냥 저 GPA 이건데 가나요? 정말 좀 죄송한 비유지만 미래를 예측해야 되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거예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죠? 근데 MIT를 가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뭐 유펜 가려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특정한 탑티어 대학을 목표를 먼저 잡아서 여기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가 되는 질문부터가 잘못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목표가 대학이부터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가 명확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이거를 하려면 나는 어떤 전공을 해야만 할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이 전공이 어떤 대학에서 내가 좀 잘 이 공부를 해나갈 수 있는가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역방향으로 좀 이제 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건강하게 생각하는 방식이기는 한데 조언을 드릴 수 있으려면 뭐를 원하시는지가 있어야 조언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수학이랑 로보틱스에 관심이 있다고는 하는데 이게 수학자라고 로보틱스를 그냥 관심이 있는 것만으로는 MIT를 목표하기에는 이게 수학과를 가고 싶은 건지 뭐 진짜로 공대가 맞는 건지 뭐 아니면은 뭐 다른 사회적 이슈에 관심이 있어서 이거를 활용한 어떤 다른 전공을 하는 게 더 적합한 건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지금. 굉장히 흥분하셨어. 대학을 목표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모든 아시안 학생들처럼 진정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다 똑같은 사람이 돼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잘하는 사람인지, 사회 기여할 건지 이거를 하면 내추럴하게 이거는 따라와요, 대학이. 왜냐면 대학은 이런 사람을 구하니까요. 나의 원하는 게 무엇인지 먼저를 진짜 너무 좋은 시기에 미들스쿨에 찾아서 계속 경험하고 리서치를 하고 찾아서 부모님도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뉴스를 많이 보여주고 많이 경험하게 해주고 이제 내 주변에 어떠한 문제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선을 기르고 그 사고방식을 길러야지 나중에 고등학교에서 하려면 애들이 이미 다 머리 커서 못해요. 그런 식으로 이런 문제 찾기, 내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할지 어떤 사람이 될지 하고 나시면 MIT든 하버드든 유펜이든 그런 데서도 다 원하는 학생이 될 거라고 믿어요. 특히나 지금 중학생밖에 안 됐잖아요, 사실. 물론 대학이라는 게 일찍 시작하면 뭐 좋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입시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알아서 공부를 하고 알아서 관심사를 찾아서 그거에 열심히 뭔가를 막 리서치를 해보게 하고 그거 관련된 뭔가 혼자 찾고 그게 결국에는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목표랑 그 동기부여가 확실한 아이는 알아서 해요, 그거를. 그래서 사실 이게 아이비리그 뭐 보통 이런 데를 가기를 원하시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요즘에는 뭐 4세 고시, 뭐 7세 고시에서 막 그렇게 하는데 아, 전 그거 볼 때마다 솔직히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그럴 때야말로 이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이 정말 개발이 되는 시기라서 그때 최대한 많이 경험을 해서 내가 진짜 뭘 좋아하고 하는지를 이걸 찾고 아, 나는 이거를 좋아하고 이건 좀 별로네? 나 그럼 이거 좀 더 해볼래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막 그 동기부여를 갖고 열심히 하게 되면은 아이비리그 혼자 알아서 갑니다. 맞아요. 그리고 뭐 경시대회 액티비티 프로젝트 그거는 이걸 찾아야지만 할 수 있고 그냥 수학 경시대회 거의 올림피아드 국가대표 아니면 그것만으로 가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죄다 그걸 잘하는 사람들이 MIT에 가는 건데 사실 수학만 잘한다고 가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돌을 너무 좋아해서 돌을 진짜 막 연구하는 애들도 있고 돌 도라 그런 줄 알았어요. 돌을 아시네. 이거 뭔지도 몰라요, 저. Stone, rock. Rocks. 진짜
곤충 좋아하는 학생들 그래서 엔티몰러지로 가는 학생도 있어요. MIT를 수학을 아무리 잘해도 나만의 캐릭터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자기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힘, 생각할 수 있는 힘, 세상에 바라보는 시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니 사실 중학교 아이 진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부모님들은 항상 이러세요. 특히 죄송하지만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그러는데 애인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죄송하지만 대학은 그런 학생들을 원합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힘드니까 대학들이 들어가기 힘든 거예요 사실. 네, 그래서 아이의 그런 능력을 키워주시고 당연히 학업 뭐 활동 이런 거는 기본으로 따라오는 거죠. 근데 그것만 있는 게 한국 학생들의 weakness이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알려주셨긴 했지만 디테일을 조금 더 왜 이런 대학을 가고 싶은지 왜 이과인지 왜 수학을 좋아하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 학생인지 이런 거를 좀 더 알려주셨다면 저희가 더 좋은 답변과 도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질문을 하셨던 분이나 하시고 싶은 분들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조금 더 많은 이런 디테일을 주시면 저희가 다른 영상으로 꼭 찾아뵈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태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My college, my dream, my life. 오늘도 저희는 당신의 여정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화이팅! 와 우리 이거 되게 잘했다 마지막. 진짜 잘했어. 연습 한번 안 했는데. 진짜. 와, 나...